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1인 가구에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결국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1인 가구가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13,000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1년에 100만 원 이하를 벌어야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기준이 너무 엄격해 해당자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대구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전남 등에서 기준 완화가 잇따라 확인되자 대구시도 뒤늦게 2만 2천 원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 대구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는 전남의 기준보다는 높고 대전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6,700여 세대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료 13,000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의 시민 중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5,800여 세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생계자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는 1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을 하나 변경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3일부터 한달 동안 76만 9천여 건을 신청받아 절반이 조금 넘는 42만 2천여 세대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든 돈은 2,680억 원. 이번에 1인 가구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추가로 드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